같이 맹서한 당신이 아니었소. 염치 없이 가신다니 약속하구려.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오. 헤어지면 그 마음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 깨어진 단심을 곡을 받으셨을 때 이미 그럼 결혼은 하셨던가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가 얼마나 나이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 당시 나이가 22살인가 23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콩쿠르에 나갔을 그 당시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아까 그 곡을 그냥 여관에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여관에서 근데, 받아서 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연습을 해 두어라. 아.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전보를 쳤어요. 네. 근데 그때 돈으로 20원을 붙여왔습니다. 어디서요? 서울 빅타의 본사에서요. 그, 네. 그때 2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네. 그래, 그걸 가지고 제가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그건 금압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금압. 그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다 이상한 것이요. 1등, 2등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유독히 이제 김쌤한테 이렇게 곡이 오고 또 빅타에서 한 것은 월등히 그 다른 점이 많으셨던 거죠? 아마 그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방 가면 지방세라는 게 있으니까 아. 부득이한 사정에서 2등을 아마 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경우 저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 가요백년사 얘기하면서 네.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저기 이 첫 취입을 하셨을 때 네. 그때고 저 기분 같은 것 좀 그 마이크 앞에 쓰셨는데 네, 첫 취입할 때, 이 깨진단 취입할 때요 제가 사투리가 많아요. 경상도니까 그 사투리 고치노라가 아주 혼났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레코드가 그냥 이게 얼마나 지금 가수 행복합니까? 그 뭐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네. 옛날에는 그 왁스라고 해가지고요. 둥글둥글한 왁스에다가 이제 취입하는데 원판. 네. 한 번 틀리면 그걸 전부 깎아야 돼요, 새로. 네. 깎아서 하고 이러니까 왁스 레코드 한 장 취입하는데 석 네. 장만 틀리면은 뭐 기사하고만 승리질립니다. 그렇겠죠. 네,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 대장 이걸 버렸을 겁니다. 아유, 사투리 때문에요? 네, 사투리 때문에. 그래, 어떻게 고치셨던가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취입하고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사투리, 전적으로 사투리를
연습을 했죠. 네. 지금 노래는 사투리를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네, 말은 그냥 사투리 지금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잖아요. 네.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아니면 또 기타를 한다든지 혹은 피아노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받아가지고 연습은 어떻게 하시길? 연습은 결국은 그 회사에 네. 그때 그 3층인데 회사에 3층에 와, 거기 와서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학생인데 저 이제 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레코딩 취업을 하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 집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제가 남형제가 5형제입니다. 네.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예, 작년에 돌아가셨죠. 제일 백치가 있고 네. 내 밑으로 줄 동생인데 뭐 동생들은 그때 내가 어릴 때니까 더 어렸고요. 백치는 찬성을 하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뭐 찬성이 뭐 갈 거 없지요. 뭐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가 보다. 이제 네. 그런데 그 지금 돌아가신 형님이 절대 반대했었죠. 아. 네가 가수가 되면 내 손가락에 불을 지르고 하늘로 올라간다 네. 할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아, 그냥 어려운 네.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네. 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도망 다녔지요. 그냥 노래도 집에서는 부르지 못하고. 아, 그때는 일본 가서 취업할 때 아니에요? 네. 이거 깨어진 단심 취업은 서울서 했습니다. 그 다음 아르랑 술집 이거는 일본, 그 다음 네. 거는 전부 다 일본 가서. 그럼 이 깨어진 단심이 나오자마자 네. 어땠던가요? 근데 이 지금 이거 이 노래가요. 네. 지금 요새 스타일이 같으면 좀 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히트를 좀 했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런데요. 아까 왜 저 봉자 명자 지금 쓰시잖아요. 네네. 김봉명 이렇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근데 본명은 김용환. 네. 이 예명은 어떤 분이 지어주셨어요? 예명은 그때 문예부장이 유영국 씨라고요. 네. 아주 그 유명한 아까 지금 네. 유영국 씨. 네. 네. 가사도 많이 썼어요. 네. 유영국 씨가 문예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방 그 빅다 레코드 그 취입하고 난 다음에 빅다 악극단이라고 해서 지방 공연을 떠났어요. 네. 이 이름을 지은 거는 저는 모르지요. 네. 그때 레코드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하. 그래 마산 공 저 부산 공연이죠. 네. 부산 공연을 하니까 그 레코드 상점에서 앞에다 그냥 깨어진 단심 부르고 김봉명 써붙여놓고 이 노래가 자꾸 흘러나와요. 네. 그저 나 지명이 틀림없는데 해서 가보니까 네. 김봉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 저는 전혀 모르죠. 본인은 모르고요. 네. 노래는 내 노래 틀림없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어디 회사에서 아마 이렇게 했는가 보다 하고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유영국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왔어요. 이렇게 네. 바꿔왔어요. 아니 그래도 남의 이름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 혼자 하실 텐데 그래야 뭐 신인이 위에서 해서 하라는 네. 대로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김용환이라는 언제 그때 오솔리티가 있으니까 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 예명 하나 지은 거죠 그럼 이제 네. 지금 막 이제 신인 가수시잖아요 네. 지금 이 깨어진 단심 딱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층층층층 위로 선배 가수들 많이 계셨던가요? 많이 계셨죠 어떤 분들이셨던가요? 그때 뭐 김용환 네 형님이 계셨고 네. 그 송다렙 송다렙도 저 선배입니다. 네. 그때 빅다 있은 분이 송다렙 저 나중에 오케로 갔죠. 네네 네. 오케로 갔습니다. 그 저 이규남이 네. 네 이분들 전부 다 빅다 있었습니다. 네. 같이 아, 김복희 씨, 황금심 씨, 아. 박담마 네, 뭐 다 네. 같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다 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혀 총각대기 때 같이 있었죠. 네. 아니 조금 아까 그 레코드 회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그럼 레코드 회사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그때가 한 너너 개 있었죠. 보리돌이 있었죠. 네, 빅타, 콜롬비아, 네, 보리돌, 오케이, 태평. 네, 네, 네 다섯 개밖에 네. 없습니다. 아 참, 그 당시는 그 저 이 SP 레코드 시절이니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추금 이거죠? 네, 네, 빙빙 돌려가지고 네, 손으로 감아야죠 네. 늦게 돌고 네, 네. 그걸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추금기가 지금 자 이번에 다시 우리 김선생님 노래 중에서 한 곡 고르겠습니다 김용환 작사 작곡으로 된 노다지 타령 노다지 노다지 금
노다지 흰 노다지 노다지 금 노다지 노다지인지 도라지인지 알 수가 없구나 나오라는 노다지 안 나오고 도라지만 나오니 성화가 났구나 앵여라 차차차 앵여라 차차차 눈 닮은 노다지여 요다지 태우느냐 사람의 간장은 행여라 차차차 행여라 차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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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인지 침불인지 알 수가 없구나 나오라는 노다지 아니 나오고 침불이만 나오니 성화가 났구나 앵여라 차차차 앵여라 차차차 집 깔고 놈 팔아도 요다지 태우느냐 사람의 간장을 앵여라 차차차 앵여라 차 노다지 타령 들으셨는데 저 황선생님 이 네. 노다지라는 말이 워낙인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던가요? 아, 그 정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영어의 노토치가 이제 노다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개화기 이후에 저 평안도, 평안북도 그 대동광산이라고 있죠. 네. 구성도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과거에 금광주 제일 부장 한국의 갑법은 최창하 그랬죠. 네. 에, 그 평안북도 대동광산 쪽에 이제 금광이 많았는데 네. 1900년대 우리나라 이게 얘기가 좀 딴 데로 칩니다만 양학대 황실학 씨 우리나라 때 취주학대를 제일 처음 만들 때 에켈트 씨를 초빙하다가 우리나라 양학대를 제일 처음 만들었죠. 악기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근데 그 일설에는 덕후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그 광산에 재광권을 줘가지고 그 일부러 악기를 사들여 갔다 얘기도 있어요. 아.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때는 뭐 차감진 이런 걸 가져와서 광산 개발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맥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외국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광맥이 막 쏟아져 나왔군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광맥 맥줄이 있거든요. 아, 맥줄이. 뭐 그 생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 금이 많이 섞여 있는 광석을 보고 그걸 난 재련해야 금이 나오는 거니까 네. 정말 누런 그 광맥이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노토치 노토치 손대지 말라고 말이야. 집어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 광맥이 나오면 뭐 쏟아져 나오면 노다지가 나왔다. 이래, 아. 이래서 이제 노토치가 노다지로 변했다. 네. 이런 그 어디까지나 그 가설인데 얘기가 그럴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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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김수희님, 네. 이 노다지 타령을 부르실 때 그때 김수희님 주변은 뭐 완전히 그 황금 바닥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 노다지를 한번 캐했다 그러면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네. 건강에 투자하고 네. 마음이 많았고 많은 사람도 많고 김쌤은 이 저 노래를 캐셨으니까 완전히 그때 황금 위에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오리지널은 김용화 씨가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아. 리바이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그럼 이것이 두 번째 곡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도 나오자마자 그러면 또 그냥 대단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역시 이 노래도 이렇게 저 머리에 질끈 그 수건 동여매고 하셨던가요? 뭐 얘기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그 빅터 레코드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그 전속 가수 중에서 지금 같이 그 일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나요? 지금은 황금심 씨가 있죠. 아, 네. 네, 그 전수린 작곡하신 전순우 선생님 작곡하셨고. 네. 지금 황금심 씨하고 저하고 둘 뿐입니다.
아, 예. 네, 박담마씨는 미국과 안 계시고. 네. 아까 네. 저 같이 있다던 이규남 씨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규남. 그 사람은 그 당시로 와서는 일본 제국음악학교 정식 성악공부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네. 그 당시로서는 음악학교 나오고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그 사람이 제1호일 겁니다. 네.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규남인데, 일본 이름으로 미나미 군요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번역 가요를 많이 불렀어요. 네. 뭐 차이나 탄거 뭐 이런 것도 부르고 나중에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이 진구가 6.25 때 납치당에 왔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유일하게 같이 그 노래를 하시는 황금심 선생님 노래 한 곡 들어보기로 하죠. 네네. 아, 이북풍 작사 전수린 작곡입니다. 알뜰한 당신. 김선생님께서는 이 8.15 해방은 어디에서 맞으셨습니까? 8.15 해방은 대구에서 맞았죠.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악극단 가지 있을 텐데요. 아,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또 연기도. 네, 그때는 네. 뭐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네. 악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때 그걸 했죠. 네, 황 선생님. 네. 이 김봉경 선생님의 그 저 무대에서 연기력, 무대 연기력은 어땠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시간 얘기하면 악극사가 원체 길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네. 192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무대 예술로서 악극이라는 가극이라는 장르가 하나 생겼었어요. 네. 쭉. 그래서 그때는 무대에서 이제 기투곡이 한두 곡 난 다음에 지방 순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노래 일변도 마라이트 쇼만 가지고 넘어온지고 단조로 오니까. 네. 이 노래하는 분들이 소위 어떤 뮤지컬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지만. 네. 그러니까 인류 가수가 연기까지 한다. 또 하나 매력이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성시대가 되니까 전문가적인 그 라이터가 생기고 연출가가 생기고 안무가가 생기고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김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보이니까 키가 좀 크신 편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크신 편에 속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도 뭐 적은 편 아니었어요. 뭐. 네. 네. 그리고 또 목소리 좋고 또 미남이지 그러니까 막 무대에 서면은 그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김범명 씨는 자기가 자기 자랑은 안 하는데 네. 좀 본인을 옆에 두고서 이런 얘기는 보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 있죠. 작아도 준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큰 생산에 꽁집어도 조금 내리치도 대가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김봉명 씨는 리더십이 강해서 중앙에서 안 하더라도 네. 지방에서라도 그 단체 장이 돼가지고 악극단을 운영하는 그 수완이 좋았어요. 이분은 네. 기획도 세우고 사람이 모자라면 무대도 나가고 네. 그래서 이 조선극장 악극단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한 일대를 누비고 다녔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진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이 좋은 것은, 김범명 씨의 이제 부인, 김미라 씨라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연기자입니다.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전옥 씨가 눈물의 여왕 그러지만, 김미라 씨의 무대, 그게, 뭐라 그러나, 비극 같은 건요. 아주 일품이 됐습니다. 그런대로 그 당시에는 김미라 씨 팬이 전국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주로 무대에서 연극을 다 주인공을 하고 단체 운영을 김병명 씨가 하고 이런 조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그래서 지금도 노후에 가수협회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후배를 위해서 이런 조직사회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옆에서 객관적으로 평이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악극단 조직을 하셔가지고요. 그럼 악극을 네.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작품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몇 작품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작품 하셨는지. 네. 그저 울며 헤진 부산아이라고요. 네. 이 남윤 씨가 불른 노래죠. 그렇죠. 그 노래를 연결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전편, 후편, 하편 이래가지고 아. 네, 그게 아주 길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주 대히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히트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울며 헤진 부산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아. 그럼 네. 김수혜는 그 울며 헤진 부산항에서 어떤 역을 맡으셨어요? 그게 남자 주연 맡아서 네. 했어요. 조금 부인께서는 또 여자 주연. 네네. 네. 그럼 두 분이 무대에서 뭐 이렇게 연기하시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쭉 같이 생활하시니까 아주 호흡이 잘 맞으셨어요. 네, 호흡은 잘 맞았어요. 네. 그 부부 연예인으로서는 그럼 어떤가요? 그때 그 당시에는 부부 연예인이 많았었던가요? 비교적 많았죠. 네. 네. 참 그러면 김봉명 선생님하고 김미라? 김미라. 네, 네. 김미라 선생님. 그럼 그 저 부인께서도 노래도 하시면서 연주도 네, 하시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8.15가 8.15 해방이 됐으니까요. 네. 이 8.15 해방이 우리 연예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때 뭐 그렇게 된 8.15 해방되니까 네. 전부 당분간은 서울에서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서로서로 만나서 뭘 좀 해보자고 뭐 애를 썼지요. 네. 그러다가 저는 부산을 내려가서 이 조선극장 악극다 이런 걸 이제 조직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단체들도 대개 보면 다 단체들 조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아, 예.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이제 조직을 하시게 되면요. 대충 네. 몇 분이나 그 조직원이? 전 대원이 여자가 한 10여 명 돼야 되고요. 네. 남자가 한 20여 명 그렇게. 네. 그것도 전속 악단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어디서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대단하네요. 네, 한만 적은 단체 30여 명이죠. 그러니 뭐.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 거니? 네. 8.15 해방 직후 뭐 모성이 자유니까 일제 통제하에서 네. 뭐 단체 허가 받아야 되고 사상 검토해야 되고 각본 검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픈 상태니까 그게 이제 뜻 맞는 동지끼리 동인들에도 단체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큰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네. 내용물만 좋으면 극장에서 무대를 빌려주고 네. 극장하고 이제 그 부금 입장료 가지고 나눠 먹기 식이니까 그 레파토리가 좋으면은 단체 운영이 잘 되고 네. 하도 많이 생겨서 어떤 단체는 이름 하나 가지고 한번 레파토리 하고 단체가 해서 내면 그날로 단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 그 연기 자리 또 모여서 딴 단체로 가고 이런 게 뭐 이렇게 명멸이 심했죠. 그러니까. 네. 네. 이 조선극장 악극단 이 이름만 가지고도 뭐 극장에서 부산에 유명한 조선극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속 비스름하게 네. 늘 자기를 상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네. 좋으셨겠어요. 네. 그런데 김 선생님. 네. 그렇게 그저 인기를 끌던 그 악극이 네. 언제부터 이렇게 쇠퇴하게 됐나요? 테레비가 나온 이후로 그냥 없어졌죠. 아, 네. 네. 뭐 지금 쇼 보통 일반 쇼 무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네. 악극이라는 건 그 바람에 그냥 사거리 그냥 갔습니다. 테레비보다는 이렇게 됐어요. 한도 후에 국산영화진흥책으로 영화 제작 붐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악극계 출신인 연기자를 보세요. 황해 씨, 신카네레 씨, 장동희 씨, 허장강 씨, 희극 배우 무슨 저 김희갑 씨, 성격 배우 최성호 씨, 또 요새 최봉 씨, 네, 뭐 이 정웅 씨, 하다못해 신일천. 신영균이 예명이 신인천입니다. 백국조가 그다음에서 네. 최무룡 다 이게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국산 영화 붐이 나면서 박노식 씨 뭐 할 거 전부 영화계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악극 출신. 네. 그리고 이제 방송국 가수들은 방송국 중심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지방 순회 공연을 하다가
사일관하면서 이 악극 형식이라는 무대가 없어지고 무슨 쇼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시민회관 중심으로 해서 네. 극장 무대. 그러니까 이 악극이라는 드라마니까 오랜 전속적으로 같이 뭉쳐있으면 종합예술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수는 뭐 쭉 사회자 하나 있으면 되고 유명한 코미디언 몇 개 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톱신과 나얄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60년대 풍조고 그러면서 이제 이 60년대 초기에 이제 라디오도 발달되고 레코드도 LP가 되고 또 이제 그 메디어의 변화가 급변하면서 악극은 이렇게 지방 순회를 하다가 당연히 소멸된 거죠. 네. 네. 그럼 김수희님,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영화 쪽으로도 가고 네. 방송 쪽으로도 가고 이랬는데 왜 김수희님은 유독스럽게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고집이 아니라 네. 한눈물 판 거죠. 네.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실패도 했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저 마산 분이 그냥 고집을 끝까지 부리셨군요. 자 그럼 이번에 노래 한 곡 다시 듣겠습니다. 네.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입니다. 현인 씨 노래 고향 말리. 그러니까 후배 위원장을 위에다 놓으시고 그렇게 다 보필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역시 그 뒷일을 하시니까는 재미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 가수협회는 몇 명의 회원이 됩니까? 지금 1891명 현재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네. 요새는 자꾸 남은 새로운 가수가 나오고 나오고 그래 나나서 그냥 이 숫자도 참 유동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물러나는 선배 가수도 있고 또 새로 새 목소리의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신세가 많고 네. 또 노년으로 이제 또 뭐 세상 따라서 수가 적은 식으로 네. 신인이 많아지는 거죠. 저 김수혜님 네. 그럼 그 저 1891명의 가수를 말이죠. 네. 이렇게 그 어느 층에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서 네. 20대, 30대 이렇게 따져서 어느 층이 가장 두터운가요? 네, 이건 저 연령 분포도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차트로 가져왔는데요. 네. 20대가 1102명입니다. 제일 많네요. 네, 제일 많.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요새 현역 가수도 그런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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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가 615명. 네. 그 40대가 105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50대가 43명. 네. 그 60대 이상이 26명입니다. 네. 네. 저기 60대 이상이 26분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외국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뭐,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근데 지금 현재 글쎄요 외국을 비한다면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활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일만인들이 그러니까 자연히 뭐 물러날 수밖에 없죠. 네. 황수혜님 이 활동 무대가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0년대 전까지는 가수들의 활동 무대가 대개 극장 무대 됐는데 네. 지금 전국에 극장 무대가 없잖아요. 선생님 네. 요새 말한 속칭 말하는 야간 무대죠. 네. 야간 무대. 근데 이건 또 이런 그 무슨 패턴이 밝혀졌지만 네. 이 원로 가수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야간 무대 양식이 바뀌어졌으니까 네. 역시 젊은 층 시대 유행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뭐 필연적이니까 도리가 없겠죠. 도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60대 이상도요. 몇몇은 지금 야간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김 선생님께서는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뭔가 이 교육 정도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교육 정도 학력 분포는 지금 대학 졸업생이 186명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문대 나오신 분이 59명. 네. 근데 고졸이 제일 많아요. 네. 1557명입니다. 네. 네. 중졸이 85명이고요. 네. 국졸이 4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1891명 중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역시 이것도 특별 그 기능 짓겠다고 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특정직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고졸 수가 제일 많군요. 네. 근데 대학도 186명이라는 것은 참 일제시대에 비하면 참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 많다는 게 네네. 우리 가요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고리는 뭐 이 시간에 이 사회를 하고 있는 김상희 씨가 현역 가수 나올 시대부터 아마 우리 가요계에도 이제 그래서 그땐
학사 출신 가수라는 네, 네. 신용어가 생기니까 186년 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제시대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이규남 씨 같은 분이 소위 그때는 그 음악학교라는 것이 그 전문학교 영역이니까 네. 들었으면 단과대학 같은 거죠. 그분이 한 분이 있었고 음악학교 출신으로 라미라의 성애라 그리고 박혜옥 씨가 팝송 가수죠. 이분이 일반 중앙학교 출신이고 임천수 씨가 있었고 김홍렬 씨라 테너 가수가 있었고 이은근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태이라고 뽀빠이라고 하시죠. 아, 뽀빠이. 네, 네네. 연전 나온 친구. 네네. 드럼베이 있던 친구. 네. 그런 친구 정도. 아, 정대택이 있었구나. 그 당시로선 이태리, 깐손에 탱고 음악 부르던 정인택의 소설가의 동생 되는 분. 뭐 이 정도였어요. 네. 네. 이제 이렇게 그, 가수협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요. 후배 가수들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그 접촉으로 하시는 편이 되겠는데. 네, 제일 접촉이 많죠. 네. 많은데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네. 이게 아주 답답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가수들이 말이죠. 뭐 상의실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네. 잘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인기가 있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인기가 있고 TV를 타는 사람은 분과에 나오는 걸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 현재 이 시간까지요. 예.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상임위원이 있는데 도대 오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급해서 외국을 갔다 추천을 받으러 올 때는 그 정도라도 자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오지 않거든요.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무슨 불순한 일이 생겼다. 네. 뭐, 어디에 뭘 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네. 이런 건 본인이 오거든요. 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곱슨곱슨 하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후배들에게, 야, 너 뭐, 어쩌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예. 세상이 다르니까. 예. 그 좋게 다 일러도 봅니다만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제가 참 염치 없습니다. 노래 한 곡.